바로 일동 명령.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라디엔티어링 대회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를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숨결을 만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충원을 답사하면서 역사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행사,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평생 이렇게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라디엔티어링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실 건가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소리가 너무 작아요. 도와줄 거예요? 네! 그렇지. 잘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힘차게 시구를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현장에 나와 있는 이신호 일병입니다. 네. 여기는 경찰 총원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자 두 마리를 앞에서 볼 수 있는데 호랑이군요. 예.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참가자 한 분을 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 엔티어링 대회가 행사가 뭔가 했는데 아까 또 설명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선열 분들을 기억하면서 걷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무작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남양주시에서 온 김하영이라고 네. 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걷기 대회 한다고 해서 좋은 일에 참여하려고 왔어요. 네, 지금 이곳 현충원에 우리 호국 선열들의 묘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옛날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신 분 여기 계시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그래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라디엔테 히어링에 참가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만나봤습니다.